어린이나 노인이나 늙은이나 성령을 다 받아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었던 약속입니다.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았고 여러분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성령 받으라고 계속해서 확신찬 믿음을 넣어준 것입니다. 왜? 성령 받기 전에는 믿음을 그들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죠? 40일 동안 심화 교육을 시킨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나를 증거하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최후의 수업이었죠. 그 수업을 제자들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았고 이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는 전초 기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작정하여 한번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내가 몇 시간이 됐든지 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그날까지 내가 한번 기도하랍니다 라는 이런 어떤 확실한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 주실래면 주시고 말래면 마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정도 가지고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뭐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육의 존재예요. 이 육의 존재에서 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뚫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확실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기권 안에서 로켓트가 날아갈 땐 잘 날아가지만 그 대기권, 지구를 함께 돌아가는 그 대기권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로켓이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함을 영 육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냥 몇 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라고 해서 열흘 동안 쉬지 않고 큰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이 내렸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어떻게 성령께서 육을 뚫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올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더 간절하게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 앞에 나고 더 엎드리고 부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듯이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금식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그것을 합니까? 누가 그것을 합니까? 어느 주의 종이 그것을 시키고 어느 성도들이 그걸 따라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그냥 교회 언저리에서 머물다가 자칫하면 교회 촛대가 옮겨져 버리고 아휴 아프리카로 가자 중국으로 가자 차라리 북한 지하교회가 낫겠다 이러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가장 꼴찌로 제일 큰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이 제일 성도가 감소되는 이런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만 가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 의심치 않도록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조명되게 하셔서 말씀에 힘이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님은 오십니다. 말씀은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글자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반드시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합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